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일요일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현재 코인360페이지 통해 본 암호화폐 시장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이는 아침인데요. 보통 일요일은 좀 잠잠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장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의 흐름들 좀 더 자세히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가치 1347억 달러 수준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1.6%입니다.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 좋은 상태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그래프 보시면요. 주 초중반에 가격 하락세에서 상승 패턴을 한번 그려준 후에 현재 계속해서 상승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은 조금 변동성이 더 큰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승이 나와준 후 현재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요.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이번 주 한번 반등을 같이 흐름을 타고 나서는 계속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오스, 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시총 7위까지 현재 올라와 있죠.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더 평탄하게 상승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네요. 카르다노가 8%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13위 모네로, 그리고 14위 아이오타, 15위 대시 등 이래서 2% 상승세 이어갑니다. 2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건 메이커와 온톨로지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메이커 3%, 온톨로지 0.26%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코인들의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엔진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세 나와준 후에 여전히 13% 급등, 아이콘도 13%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분위기 짚어봤고요. 거래소들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와 디지피닉스 OKEX 24시간 동안 거래량 소폭 늘리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118%나 급등한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업비트 1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량을 좀 한번 짚어보시면요. 3거래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가격이 한번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다가 현재는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다시 지금 줄어든 상태고 24시간 동안 거래량 보셔도 어제 4시경 거래량이 급등이 나와준 후에는 조금 더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차트로 보셔도 거래량이 좀 아직은 적은 편이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세도 오늘 상승세로 주말을 보내고 있네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넴 10%, 비체인 9%, 아이콘 15%, 오늘 빗썸 분위기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세타토큰까지, 네, 시총 순위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세타토큰까지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 분위기 볼게요. 코스모코인 현재 94%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제일 많고요. 비트코인 0.58%, 카이버 네트워크 44%, 놀라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린 토큰 19%, 아이콘 13%, 세타 토큰 4%, 기프토 9%,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도 7%. 오늘 업비트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폭등하는 코스모코인 위주로, 네, 분위기가 좋고, 자, 코스모코인의 이런 상승세 속에서 나온 거래량 때문에 오늘 아까 확인하셨던 거래량 순위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저항선과 지지선, 네, 어떤 선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4천선이 강한 저항선이라는 것입니다. 뉴스BTC도 짚고 있는데 4천선 위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핵심적인 심리적 저항선에 부딪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전해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900 위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아마도 스팀을 잃을 것이다, 힘을 좀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크립토미스트라는 분석가의 분석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세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하락세기 패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승세기 패턴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세기 패턴은 가격이 하락하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상승 전환해주는 반면 상승세기 패턴은 상승 돌파를 시도하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트코인 전망 하락 쪽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핵심 지지선인 3920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3920과 3940선을 핵심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3920선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가격들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네요.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말은 보통 좀 조용한 시장 분위기 연출되는데 뉴스 BTC에서는 주말에는 변동성이 약간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이 주말의 가격을 보고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가격 예측에 대한 기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BTC의 분석인데요. 10만 팔로워를 가진 한 애널리스트가 이번에는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바로 더 크립토 도그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800파운드 고릴라를 어깨에 얹고 있는 상황과 같다. 이 800파운드의 고릴라가 4,200선, 그러니까 4,000선 돌파를 막고 있다. 그리고 이걸 깰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 크립토 도그도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크립토 도그는 이런 걱정스러운 멘트 뒤에 트위터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요. 비트코인 거래가 많이 보편화될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 그리고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플랫폼, 트위터 CEO인 잭 도시의 계속적인 비트코인 옹호 멘트, 역사적 트렌드 등등을 봤을 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지금 혁신에 있기 때문에 상승 직전에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은 해야 한다라는 기사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많이 감소했다라는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셨을 텐데요. 드디어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크립토 글로브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보시면 디어의 리서치 결과인데요. 지난 2월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해요. 2017년 8월 이후 찍고 나서요. 3월에는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그래프를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렇게 오르고 있죠. 최저치 32%를 찍고 나서 그리고 다시 39%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크립토글로브가 짚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수익률이 그렇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94%부터의 이 마진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덧붙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좀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SEC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라고 하면 SEC와 CFTC일 텐데요. 비트코인에게 좀 숨쉴 공간을 줘라라는 그런 칼럼이 비트코인이스트를 통해서 나왔네요. 최근에 토머스 호츠라는
변호사가 미국이 늘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 시장에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호의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다면서 우리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은행에서부터 투표까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호화폐의 퍼스트 러너로서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강한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그런 지원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네, 그렇게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앤드류 양이라는 대선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 ERC20 스탠다드에 있는 암호화폐들을 후원금으로 받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선을 앞둔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SEC가 좀 친화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론 나고 있지 않는 시장이네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요즘의 뉴스 바로 삼성인데요. 오늘 아마 저희 엔진코인의 인터뷰가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출고가 될 텐데 자 삼성페이 여러분들 많이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삼성페이를 종종 쓰곤 하는데 삼성페이가 암호화폐를 통합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보도 CCN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CCN은 당연히 한국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일단은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를 인용함과 동시에 동아의 기사를 또 인용을 했다고 해요. 지금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게 결국 삼성페이와 통합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삼성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지갑 시스템의 대중화가 일어날 것이다. 3월 8일에 동아가 삼성페이가 암호화폐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을 CCN이 받아서 보도를 했었고요. 삼성페이는 아시다시피 삼성이 루프페이라는 회사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고 나서 급격한 발전이 있었죠. 포스 시스템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게 처음 저도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기술 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런 톤의 이야기고요. 동아에 따르면 삼성페이의 유저 베이스가 2017년, 2018년 사이에 아주 많이 급등을 해서 인스타그램을 추월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건 삼성과 크립토 모두에게 윈윈이라면서 결국 삼성페이가 암호화폐를 흡수해서 네,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암호화폐 지갑 시장의 꾸준한 강세 또한 삼성이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는 그런 주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자, 이더리움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이더리움이 다른 암호화폐 제일 큰 비트코인보다 두 배 더 많은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봐도 99명이 월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47명에 대비해서 두 배 많은 수치죠. 그리고 이오스, 트론,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의 개발자가 월간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이더리움 공급의 80% 이상이 7,572개의 주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급이 그런 뉴스도 나와 있는데요. 델피 디지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자, 80%가 넘는 총 공급이 7,572개의 주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또 고래 성격의 주소라고 합니다. 1000에서 만 이더리움까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23개가 만에서 10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요. 155개가 10만에서 100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주요 뉴스들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업비트 같은 경우는 코스미 코인을 위주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보합권, 강보합 쪽에서 거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시세 쪽으로 살펴보시면 분위기 역시 좋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가격은 상승 쪽으로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4천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4천선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주말을 함께 책임져주던 장은비 장채린 양은 아쉽게도 이제 저희 방송에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 많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굿모닝 비트코인은 당분간 저 혼자 주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말에는 업로드 시간을 9시까지로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매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월부터 또 좋은 소식으로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 온다고 하니까 네, 활동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